네, 오늘 KBS 2024년 5월 24일자 기사입니다. 어제 기사네요. 윤 대통령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과 만찬 간담회. 좋은 비판 많이 듣겠다. 아주 대통령이 좋은 자세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24일 저녁 용산 대통령실 잔디광장에서 대통령실 출입 기자 200여 명과 만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. 윤 대통령이 기자단과 식사를 함께한 것은 지난해 5월 대통령실 파인글라스 마당에 열린 기자단 오찬 7시 등장한 이후 약 1년 만입니다. 윤 대통령은 오늘 만찬에서 주요 참모진들과 함께 고기를 직접 굽고 김치찌개를 나눠주며 식사를 함께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만찬 마무리 발언에서 언론으로부터 비판도 받고 또 공격도 받을 때도 있지만 결국은 언론 덕분에 저와 우리 정치인들 모두가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더 공간적으로 가깝게 시간을 더 많이 가지면서 조언과 비판도 많이 듣고 국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할 것을 오늘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아울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고 있다며 언론도 좀 더 국제뉴스를 심층적으로 다룰 수 있게 정부 차원에서 연수나 취재 기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가 후보 시절 밝혔듯이 약속을 하면 꼭 지키는 사람이라고 증언했는데 출입 기자들과 약속했던 김치찌개를 직접 끓여서 기자들에게 대접한 모습은 가슴 뭉클하며 특히 대통령이 좋은 말만 가려 듣는 게 아니라 윤 대통령의 조언과 비판을 많이 듣고 국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. 약속을 잘 지킨다는 김건희 여사의 참 증언이 많네요. 특히 피부에 즉시 닿지 않는 저출산 문제는 효과를 보려면 다음 임기 대통령 때나 결과가 나오는 비매력적인 그런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다음 다른 정부가 하지 않고 밀려둔 것을 근원적인 것을 해결하려는 모습은 국민들의 마음에 인기에 부합하지 않고 건실한 국가를 만들며 노력하는 윤 대통령의 모습에 국민은 든든한 마음이 듭니다. 야당이나 언론이 이런 정부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. 그냥 뭐 최상병 특검 뭐 서울역에서 만나서 데모질 하지 말고 정부를 도와서 이 나라가 좀 잘 되도록 해야 됩니다. 정권 뺏는다고 지가 대통령 되지도 않아요. 오늘 KBS 2024년도 5월 25일자 기사입니다. 윤 대통령 출입 기자들과 만찬, 조언과 비판 많이 듣겠다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.